일하면서 완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축구 인기가 침체하고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증가하는 중. 저 시대가 돼서도 축구를 할까? 하겠지. 당연히 하겠지. 2070년. 근데 스포츠는 결국에 대중들이 좋아야 되고, 대중들이 좋아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접해야 되지 않을까?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접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미래에는. 암튼. 좋은 저녁. 시간 딱 맞췄네. 그 걔는 늦을 것 같아. 무릎 위에 1000g짜리 검은 털뭉치를 올려둔 채 바보 같은 메가 크리스마스 특집이나 보고 있겠죠. 50년 후에 그냥 저거 교과서에 나오는 그뭐 체육 시간, 초딩들 체육 시간에 제기차기 하는 것처럼 축구하지 않을까? 아님 말고. 메가 크리스마스 특집이나 보고 있겠죠. 이번 주 일요일에 작은 메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까 하거든. 왜 얘네들은 메가 크리스마스야? 액션요. 술을 섞는 거. 초대하고 싶은 손님 있으면 말해달라고. 작지만 메가 크리스마스. 안나그램 없나? 새로운 채널 나왔다. 어서오세요, 팔할. 뉴페이스인데. 플러피 드림 주세요. 신분증 좀 없어요. 망령이니깐. 영혼이 쫓아다니면서 저주시지. 전에 보스가 봤다고 했던 그 꼬맹이 아니야? 돈은 있니? 있니? 저 있어요. 카모트린 추가 가능이니까 무알콜로 줘야겠다. 판사님, 저는 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와, 진짜 술이다. 누구 뒤에 들러붙어서 오셨나요? 옛 메가 크리스마스의 망령양. 아, 맞다, 나 유령이었지? 저 남자요. 저 남자요. 제발. 받아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신분증 비슷한 걸 보여주지 않겠니? 전 받았는데요? 무알콜인데, 에베베. 속았구나, 꼬맹이. 들어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좋아, 노르마양. 가짜 신분증일 수도 있잖아요. 가짜 신분증에 미성년자라고 적진 않겠지? 띠용. 예리하시네요.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닥쳐.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왜 여기 왔니? 제가 원하는 걸할수 있다고요? 불법이 아니라면 그렇지. 엄마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해요. 대학 준비 코스까지 밟기를 원한다니까요? 맘대로 살 거예요. 제가 술 냄새 풍풍 풍기면서 들어가면 내비둘 줄 알았죠. 재밌네. 그녀의 경우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라는 압박이지. 실망시키려고 여기 왔다는 거지. 술 좋아하니? 졸라 맛없어요. 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다면 네가 좋아하는 걸 해.
그렇지 않으면 그저 어머니를 상처 입히기 위해 상처 입히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야. 좋아하는 게 뭐니? 몰라요. 좋아하는 게 뭘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를걸. 좋아한다? 그냥 놀고 먹는 거 좋다. 놀고 먹는 게 좋아. 뿌테. 와, 뿌테.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 위해서만 뭔가를 한다면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 네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 실망한다면 발로 날 권리가 있지. 상처 입히기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짓을 한다는 건 멍청한 짓 같네요. 누구나 놀고 먹는 걸 좋아하지만 왜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물어볼까? 그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대단한 이유를 자랑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리고 그 대단한 이유는 대부분은 거짓말이지.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상처 주기 전에 차 발견부터 하라고, 꼬맹아. 아니면 독립을 하라고. 님 말이 맞네요. 잘 가, 꼬맹아. 돈 받았지? 와, 댕댕이다. 개멋진 시바. 쥐, 쥐. 잘 지냈어? 내가 그리웠나, 쥐. 쓸모가 있어요? 시간을 잔뜩 들여 훈련시켜 놨다고. 보여주도록 하지. 앉아. 알겠습니다, 대장. 알겠습니다, 대장. 알겠습니다, 대장.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완벽하게 훈련시켰다는 말은 안 했다고. 이렇지, 젠장을. 이봐. 뭐야? 손님 전용 화장실이라서요. 사셔야 되는데. 세계 멸망이 다가온다고. 묵시록의 사기사가 분명해. 개멋진 시바, 저거 완전 쫄보네. 뭐 그러지 마세요. 아니, 뭔가 주문하도록 하지. 어떤 걸로 드릴까요? 피아노 우먼이 좋겠는걸? 아스벨라스트로. 왜, 뭐 피아노 우먼 하나 줄까? 야, 먹어볼래? Hey, try. 아, 무바라, 죽인다. 기뻐 보이시네요? 닥쳐! 왜 닥치래, 갑자기? 마리오라고 불러. 배관공을 하고 있지. 빨간불, 속도 제한, 까라 그래. 도로는 내 거야. 나 걔랑 잠시 광고하고 올게. 안녕, 멍멍아. 조심하세요. 한대 치라고요? 키키키 낚읍시다. 제 보스예요. 그렇다고 네가 귀엽지 않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서 내가 여자들이 좋다는 건 아니고. 아니, 그게 문제라는 것도 아니고. 아, 이 양반 진짜. 왜, 남캐들은 대부분 이상한 애들밖에 없지. 남캐 자체가 별로 없구나. 무슨 일을 하세요? 배달부야. 택배. 2070년인데 유인 택배구나.
모든 건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랜드마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 문블라스트가 좋겠는걸. 아니 커트펀치로. 아이 임마. 야 에색 진짜 솔직하지 못하군. 여성적인 문블라스트나 먹어라. 좋은걸. 문불이지만 나는 아무 신경 쓰지 마. 왜 그렇게 터프가이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귀엽던데요? 바이커들은 무섭게 보여야 한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달리는 반란군처럼 말이야. 저는 입는 옷의 면적을 줄인 다음 술 가시고 불쇼라도 하고 있어야겠네요. 야 그랬으면은 발할라 안 망했다. 아마도 손님은 맘대로 할 수 있어요. 포큰캠 비오스님 반갑습니다. 전혀 즐기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내 이미지는 거짓이 아냐. 윽. 그런 식으로 행동할 필요는 없지. 피곤한 데다 기분 좋지도 않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원한다면 그냥 다물고 있으세요. 한 잔 더 드실 건가요? 프렌즈 위버 한 잔. 야, 이거 카모트레인 9개인데 괜찮냐? 야, 뭐 내가 마시는 거 아니니까. 저 남자랑 사귀는 거야? 아니요. 애인 있어? 어떻게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야. 고마웠어. 제발은 호색한 같은 이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은 남자긴 하지. 머리가 빛나는 아저씨를 소개시켜 줍시다. 그 아저씨는 그 아저씨는 여자 좋아하잖아요. 도노반 아저씨 후원 감사합니다. 빌리한테서 똥 냄새가 안 난다고? 빌리가 누구야? 맛만 좋으면 그만 아닐까요? 아니야. 좋아, 업무 복귀. 뭐 좀 건졌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만 쳐다보더군. 개멋진 시바 술집으로 오라고 해야 한대서. 네. 아, 개다. 도로시장. 야, 시바야, 절로 가. 도로시가 무서워하잖아. 걔한테는 꼼짝 못하는구나. 왜 그렇게 개를 싫어해? 안녕, 존. 그런 특성에 당첨돼서 그럴 거야. 다키스트 던전이야? 캐릭터 뽑을 때 그냥 넣어서 주는구나. 친칠라 공포증. 부정기벽. 블리딩 제인으로 할게. 아, 숙성 아닌데. 릴림도 해? 기름이 흘러. 아니 세상에. 뻥치지 마.
몇 가지 정비가 있지만 블리딩 제인을 마시고 싶어지는 날.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야. 섹시한 산타 옷을 구했지. 매진됐다고. 천 조각만 걸쳐서 노출을 많이 하거든. 단골을 유지하는 방법은? 팬더 옷이라도 줄까? 도로시장 팬더 옷 입을래? 팬더 옷 줄까? 그냥 평범하게 입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지인을 만난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 날 안 숨겨도 되는 거지. 어떤 손님들은 영화 보거나 저녁 먹자고 한다고. 인간만 받아 릴림도 받아. 인간만. 생체 조직 비율 40% 정책. 모기로는 인간일 것. 아. 나한테 관심 있을 법한 사람이라도 알아? 호기심 때문에. 뭘 그대로 읽어요? 그 미국, 에? 트위치가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블루페어리 한 잔 줘. 큰 걸로. 제대로 읽읍시다. 나태하다 나태해. 아이 몰라. 누구 갱생 중과로 되는 거 보고 싶습니까? 큰 걸로 달라고 했지? 카모트린 좀 줄까? 몇 잔 마시면 정말 요정을 볼 수 있게 될지 궁금한 걸. 가능한 많이 마셔본 남자가 있는데 자기 토사물을 요정으로 봤지. 아까 메가 크리스마스의 영혼이 왔다 갔어. 써니힐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야단을 떨었는데 지금 어? 도로시가 술 마시고 있어. 메가 산타 돌리기. 산타의 무릎 위에 앉아서 뭘 원하냐고 물어보면은 흠. 저를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가끔은 인간이 되고 싶은 릴리미로구나 라고 얼버무리기도 하는데 아니요. 당신은 뻔해요. 아니면은 라도 주세요. 응? 도로시 나쁘구만. 응? 문장이 삭제됐다고요? 그거는 약간 버퍼가 걸리는 것 같네요. 저는 똑바로 읽었는데 에이 송출이 잘 안 되네. 장난치러 온 거자. 사려 깊기도 하셔라. 이 방법으로 고객을 얻었다고. 허. 너 몇 살이야? 나이가 많지요. 대신 너 먼저 말해. 27. 그냥 말해버리다니. 그래, 말해줄게. 마지막 검진 때 정신 연령은 24살이었고 생산 연도는 안 알려줌. 한 살 한 살은 전부 중요한 거야. 나이를 먹는 건 저주가냐 업적이지. 업적 달성. 내일이면은 업적 달성 28. 한 잔 더 할 거야?
코발트 벨벳 한 잔. 애가 코발트 벨벳을 시키다니 이상하네.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싫지는 않지만 이런 걸 마시기에는 성숙하지 않았나 봐. 21. 나는 릴리미지 탄력이 아니라고. 정신을 집중하면 알 수 있지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야. 달력도 계산기도 있지만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물어보는 게 빠르지. 얼마나 CPU가 구린 거야. 아, 오늘 날짜는 왜 알고 싶은데? 26일에 해야 할 일이 있거든. 힘든 일이야. 무슨 일이길래? 정말 달력이나 계산기에 액세스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일까? 왜 어제 보고 싶었단 말은 안 해줬어? 고양이는 없던데. 좋은 생각이야. 뭐야? 또 꼬맹이야? 여기가 중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기라도 했나? 알마가 울었을지도. 상상해봐. 갑자기 꼬맹이들이 서둘러서 술을 요구하는 광경을 말이야. 벌써 꼬맹이가 두 명이나 왔지. 말씀을 하세요. 부적절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뭐라는 거야? 왜? 맥주 한 잔.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쓰레기 처리기가 일요일에 오거든. 한 달 지난 카모트린병이 하나 있지. 저기요. 행복해요? 슬프진 않아. 아니요. 삶이 행복하시냐고요. 당신 선택에 만족하냐고요. 후회된 일이 한두 개 있지만 그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라고도 생각해. 후회? 이거 그거 아니냐? 돌을 믿으십니까? 이거 아니야? 하지만 저희 종교에 들어오신다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으악! 필요한 거라도 있어? 드라이버. 동전 빼는 걸 깜빡했거든. 푼돈도 돈이라고. 할머니가 먼저 시작했다고? 왜 아직도 동전을 쓰냐? 과거에 대한 향수. 저기요, 기억해요?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씨, 왜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자기요, 동생? 처제. 가비. 3년 지났어. 전 여친 여동생. 월반했어. 내년 중졸. 초딩이야?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구나. 아닌가, 여기 학년 체계가 다른가? 저번에 뭐 8학년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레드워드 어때? 전 여친이야. 고양이 말고도 사귄 사람이 있다는 거네? 정말 놀랐군. 야,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레드워드는 죽었다고?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지난 토요일에 죽었다고? 개 털치우고 있을 때? 농담은 네가 하고 있지. 참 놀랍네. 병 때문에 홀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칵테일이나 만들면서 수다나 떨고 있었단 말이지. 나노머신 거부반응으로 심장마비. 자유를 원한다고 했던 말이 그 정도로 중요해서? 전에 그 말 때문에 헤어졌어? 즐겁게 지낼 권리가 목숨보다 소중했어? 왜 날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내가 죽을 병이라도 옮겼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떠나자마자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폰 프란츠님 반갑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이야. 그 정도로 자유를 원한 거야? 무슨 자유가 그 정도로 매력적이었어?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와 관계까지 완전히 끊어버린 거야? 그렇게 자유가 좋았어? 언니의 목숨만큼 닥쳐. 어떤 이유에서거든 네 언니를 죽이지 않았어. 거부반응을 전염시킨 적도 없고 그녀에게 병이 있었다는 말조차도 처음 들어본다고.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아? 젊은 시절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두려움에 대해서 뭘 아냐고. 폰 프란츠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내가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줄 알아? 나도 겁이 났어. 사실 지금도 겁이 나. 하지만 나는 내 삶을 붙잡을 필요가 있었어. 하지만 네 언니의 병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라고. 나는 레노어를 사랑해서 나라고 그 싸움에 상처받지 않은 줄 알아? 나는 빡하. 집까지 데려다 줄게. 즐거운 남의 집이요. 에바, 뭐 좀 먹을래? 배 안 고파요. 같이 있어줄까? 혼자 있고 싶어요. 어떤 기분인지 다 털어놔도 돼. 괜찮아. 이리 와. 자신의 일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병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그녀의 여동생에게 남은 건 증오뿐이었어요. 심한 말을 해버렸죠. 역같은 과거의 반복이네요. 그때 사과했더라면, 제가 이기적인 쓰레기가 아니었다면. 고마워요. 진짜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웃기지도 않은 짓은 하지 말라고. 불안감이 커지면 전화해. 잊지 말고 전화해. 어차피 나중에 전화해 볼 거지만. 기억해, 항상 너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걸. 8,000달러를 가지고 있도록 하세요. 귀여운 게임 포스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귀여운 게임 포스터.
보스. 나노카모 속옷 봤었고, 몬스터걸 시리즈 이것도 봤지. 막시사가 업데이트 한다던데. 와, 하이 퀄리티로 나왔네. 맨날 똑같은 집만 보는데 질린 듯. 토끼공듀 같은 새끼. 아니, 토끼공듀 이거 나올 때도 있었어. 이거 한 패 나올 때도 있었어? 이제 무기 그만 써야겠다. 투명총. 이걸 레슬링 얘기지? 새로 발표된 법령. 나노머신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꺼버릴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SF에서 미래나 대 생각할 법한 발상이군. 키라 미키 앙코르 콘서트. 미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려나? 전에도 몇 분 만에 다 매진됐다며.